일곱 번째는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법에는 누구 도와주는 것도 없잖아.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법하고 관계없구만. 법을 어겼대도 다, 넘어가. 내가 끝없이 베풀었기 때문에 법을 어겼어도 내가 살아남는 거요. 응? 여기 지나다가 얼라더라도 합장하면 내가 그냥 안 지나고.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외국에 가서도. 적어도 날 만난 사람은 다내 부모 형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외국 가니까 어디다 좋아해. 한국 사람도 저런 사람 있는가? 에? 나는 지금 물건을 살 때라도 주인한테도 돈을 줘요. 담은 만 원씩이라도. 종업원 하고. 장사 40년에서 나 손님한테 돈 받기 처음이라 하더라니까. 날 어딨냐고 물어도 내가 안 가르쳐 줬어. 내가 가르쳐 줘버리면 공덕도 없어지지만 욕심이 될거 아니에요. 절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그래서 지금도 내가 안 죽고, 또 이렇게 가피력을 받는 것 같아. 부처님 이게 무속사 도량이 보통 도량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베푸는 것도 한량없는 공덕이다, 그 말이요. 근데 이거 일곱 번밖에 안 된다. 남한테 조언이란 거 베풀어 주는 거 일곱 번밖에 안 돼. 여덟 번째가 뭐냐 하면, 복을 짓기 위해서 남을 도와줘야지, 남 불쌍해서 도와주면, 그건 신뢰다, 그 말이요. 우리 저 시주할 때 부처님 불쌍해서 시주합니까? 복 받으려고 합니까? 그럼 남을 지금 이복을 도와줄 때 퍼준다 가면 안 돼. 불쌍해서 도와준다 해도 신뢰라. 이복은 한달 월급에 2만 원, 2만 원. 우리는 쌀이 남아 돌아가서 지금 막, 썩고 그런다 가네. 아니, 아프리카 사람도 우리가 도와줘야지. 퍼준다 간다, 퍼줘. 남 도와준 거, 또, 도와준다는 생각도 실례라니까. 내가 복짓기 위해서 도와준다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요. 알았죠? 절대 거짓 무시하면 못 써. 그 여덟 번밖에 안 된다니까, 그렇게. 복짓는 것도. 그럼 아홉 번째는 뭐냐?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지. 복은 그 삼생원수요. 복 짓는이라고 공부 못하고, 복 받는이라고 공부 못하고, 복진 타락돼서 공부 못해. 복 있는 사람 공부 못합니다. 복이 없어도 공부 못하고. 그복 백일기 아니야, 그게. 우리 부처님 복 많아서 임금님이로 해서 존경합니까? 인물 잘생해서 존경합니까? 그거 알지? 깨쳤기 때문에 우리가 마다 우러러보는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러니까 수행하기 위해서 도와줘야지, 보시해야지, 복받기 위해서 보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수행이랑 다 버리는 거요. 생사도 버리고, 나라는 생각도 버리고. 그 애착, 알짱같이 저리 뭐 선진국이 돈 많은 것이 그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쳤다고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좋겠냐, 그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금 깨쳤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에? 깨친 것보다 더 쉬운 게 없어. 쓸데없는데 한다. 귀근득지요. 수저실정이로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비춤을 따르면 총질 잃어버린다. 모든 것의 근본은 나요. 나의 근본은 마음이고, 마음자리를 알면 모든 것을 얻고, 보고 듣고 맛보는데 끄달리면 다 잃어버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뭐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될거 아니요? 제일 중요한 거 뭐요? 우리가 깨치는 일 아니요? 하루 꼭꼭 새끼 잡지 말고, 하루 좀 줄여, 이제. 이몸 바뀌기가 어렵구만. 일찍 일어나서, 우리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없겠지만은, 우리 부석서 신도니까 부석서 쪽을 보고, 에? 또 절이 어딘지 잘 모르면 해 뜨는 쪽을 보고, 에? 목욕 제기하고 절하고, 생각을 좀 비웠고, 허여 앉아서,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 것인가? 진정한 의미의 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라. 그 잠잘 때면 잘못된 걸 뉘우치고, 앉으면 구업 짓는다, 누가 어떻고도. 그냥 지옥을 활살같이 갔다.
왜 그렇게 살아? 이제부터 전부 오늘 참회한 날이여. 부처님 앞에 진실로 참회. 눈물로 참회해도 부족하다. 장관이구만, 장관.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100살, 200살 살아도 영원토록 사는 거요. 하루하루가 걱정하지 마서 두려워하지 말고, 에이? 백급적 집재가 일념동탄제다. 백급으로 쌓인 제가 한 생각이 다 녹아지는 거요. 죄무자성 종심기여 심양멸시 죄영망이라. 죄멸심망 양호관이 시증명이 진참해라. 이게 진짜 참해요. 그 뭐, 지난날 잘못한 거 연연할 거 없어. 마음도 없어지면은 죄도 없어져 버려. 무슨 마음이 없느냐? 좋아하고 미워하고 너니 나니 그런 생각도 다 놔버리면 일시에 다 녹아져 버린다. 백겁으로 쌓인 죄가 한 생각이 다 없어져 버려. 지난날에 연연하지 마소. 네, 후회할 것도 없다. 후회는 비겁이요. 분한 생각, 우울한 생각도 싹 놔버려. 누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저주한 사람이 있다는 거요. 우리 그러면 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 그런 생각을 오늘 이 순간에 다 놔버리고 우리 어찌하든지 우리 부처님처럼 깨쳐서 만인의 지도자가 되어주십사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마음이여 금일 산승의 뜻이라. 우리 공부합시다.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이제 그 아홉 번째예요. 그럼 열 번째가 뭐겠어? 깨치는데 저 개미도 다 깨쳐서 못 깨친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게 깨쳐서는 안 된다고 말이요. 이제 열 번째가 이제 어떻게 깨쳐야 깨친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자세히 이는 내가 다 못 할 거예요. 오늘 뭐 더구나 오래 할 수도 없잖아. 그 열 번째가 뭐냐? 내가 이 비유를 내가 들을 거예요. 우리 고향에 대진이라고 있는데 대진 법문자가 여기서 여러 번 했구만. 겨울이 되니까 춥거든? 추우면 지가 기다려보고 네가 아무리 추워봐라 신사주고 양발 사주고 지가 기다려보고 모든 사람들이 어디 바보라고 그래. 이 인류가 돼지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삼배절을 한다. 조계사에서도 그 법문했는데 테레비 그걸 다 빼버렸더라니까. 이거 외국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하고 내 국회의원한테도 그 얘기했어. 이 돼지를 바보로 하는데 돼지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삼배절한단 말이야. 영리한 사람 번뜩 알아들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전쟁이나 미국도 안 좋아. 세계가 망한다. 너가 지금 힘이 딱 해가지고 전쟁 일으키지 마라 그라. 이 우주는 다 내 몸으로 생각 못해도 지구는 다 내 몸뚱아리란 말이요. 머리나 발톱만 우리가 병나도 안 좋은데 아프리카가 안 좋아도 안 좋은 거예요. 전부 내 몸이 안에 썩어가는 거예요. 큰 생각에 저 대인들은 크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육도 중생이 무비시하다. 천도 인도 지옥 아기 축생 수라가 다 너라고 해서 지옥도 다 내요. 천국도 다 내 거고 사상이 다르다고 싸우고 종교가 다르다고 싸우고 이념이 다르다고 싸우고 국가가 다르다고 싸웠어야 되겠나 그라. 우리 여기 있는 분은 그런 생각 마세요. 보이는 것은 나의 모습이요. 틀린 건 전부 내 소리다. 나는 성칠스님 가고 보니까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 원광이 보조하니 척과멸이 둘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관음이요. 틀리는 것은 묘음이니. 보고 듣는 것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시에 대지면 알겠느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짤막한 속에 정말로 진리가 다 들었더라니까. 계실 때는 몰랐어요. 큰 스님 가고 보니까 안 됐더라니까. 그래서 인도 가서도 이거 내가 써먹었다니까. 여러분도 부모님이 살았을 때는 모르지. 가고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 거 그거 알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나 그 아들들 저거 아들 보면 아주 그냥 곱게 여기다가 나도 어떤 사람 된 건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도 나를 저렇게 길렀는가. 그 정도만 알면 대단하구만. 죽고 나서서 알아. 아주 불효자는 죽어 나서도 모른다. 오늘 뭐 조상 천도는 우리 잘 합시다. 예. 네, 그래서 박수 안 쳐도 돼. 박수 칠 때 왜 안 쳤냐. 그러니까 뭐 친 거 잊어버렸다.
어떻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이 크게 가지란 말이야. 그릇이 커야 돼. 대욕은 무욕이다. 저 방거사가, 응? 그, 석두 스님 해상에서 찾아갔을 때, 뭐라고 물었느냐. 불여만법 위여자는 시신만 있고, 만법과 더불어 버다지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니까 입을 척 막는 데서 깨쳐버렸다니까. 그래 놓고는 행자 생활하는데 물어서 너의 일용사가 어떠하냐. 직하의 무게구체입니다. 바로 내가 입을 열 수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다시 묻노라 한마디 일러라 하니까 구진 일용사인데 일용사는 다 고르다가 쳤는데 누가 준이자니 이름을 붙였는고 청산에는 점해가 끊어졌는데 나무하고 물길은 이대로입니다. 옳다. 네가 치냐 소냐 네가 성녀로 있겠느냐 속인 있겠느냐 그 말이거든. 원컨대 삼함으로 쫓고 체하고 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스님들을 존경할지언정 머리 깎고 먹물어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사로서 아주 멋있게 지낸 분이요. 억만장자인데 그 재산을 다 소장놓는데 다 줘버려서 삼성그룹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부자 거기다 대하면 재산 다 베풀어버리고 대박운이 짜가지고 장날 팔아서 그렇게 살고 멋있게 간 분이요. 망고의 도인이구만 방거사는. 그 언젠가 내가 자세히 했지만 오늘은 대충대충 내가 넘어갈 그 중요한 것 때문에. 그래 마조 도일선사한테 가서 또 그렇게 물었어. 불여만법 위여자는 시신만 있고 일구흡진 서강수라. 네가 한 입에 서강수를 들어 마시면 일러주리라. 여기서 확철 대화합니다. 여기 한번 봐. 그 중국에 큰 강이 서강수가 있는데 한 입에 서강수를 마실 수는 없잖아. 네가 한 입에 태평양 바닷물을 다 삼키면 일러주리라. 큰 그릇이 돼야 된다고 말이요. 전부 다 깨쳐서 못 깨친 사람 없는데 본인 스스로 깨쳤는가 못 깨친가 비해 보면은 옹졸한가 내 종교만 옳고 우리나라만 그런 생각에서 못 깨쳤다. 뭐 중가 벌을 떨고 우주가 다 내 것이면 뭘 걱정해? 크게 생각하소. 네. 네. 어머니 마음, 어머니 마음으로 들면 된다.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커. 아들, 딸한테는 그냥. 네? 전부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내 몸이고. 우리 그렇게 생각해봐. 하루하루가 즐겁게고, 어디 가나 다 우려보고 그런다. 걱정하지 마란 말이야. 그런 가운데 철저하게 또 그 수행하고 그래야 돼. 근데 이 애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이번에 처음에 시를 핀 것은 사공산에 가서 지은 시구만. 내가 지금까지 돌아다닌 중에 그보다 더 좋은 도량을 처음 봤어. 해가 스님이 팔을 끊어가지고 법을 받았다는 거 다 알 거예요. 달마심한테. 근데 거기가 그렇게 험한하다 하더라고. 이번에는 참 지난번에 차를 총일 타고 해충국사 있는데도 갔다가 방거사동에 갔다가 방거사동에 가서는 그 내가 그 사람이 잘 안 가. 하도 내가 그 방거사 책을 번역한 사람이라 내가 그걸 어렵게 이렇게 찾아갔구만. 근데 이 노파 한 분이 그 가서 지키고 있어요. 20년을 지키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 이제 불전을 늘 중국 돈을 많이 좀 많이 자기한테는 많지. 놓으니까 왜 이런 돈을 놓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방거사 그 책을 번역한 사람이고 내가 이 보살을 보니까 방거사 딸 영조 후신이라고 그러니까 막 방성되고 하고 막 울더라니까 막 엉엉 우는데 아이고 자기를 알아주니까 이게 좋은 모양이나. 여러분들도 자기 알아주면 간도 빼줄 것 같지. 사람 그 서로 알아줘야 돼. 존중해주고. 그래 그거 하루 종일 해가지고 그 해가 대사 있는 데를 가려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끌어해. 하도 길이 험하고. 그래서 그걸 내가 꼭 가야 되겠다 싶어. 양력으로 7월 7일이니까 덥잖아. 근데 그거를 당일치기로 갔다 오려면 그 근처 가서 잠을 자야 돼.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새벽부터 출발해서 그거를 가니까 계단이 너무 급해. 저렇게 가게 되겠나? 그러니까 뭐 팔 끄는 요랑하면 뭐 못 가겠나 말이요. 그래 갈 때 중국 가이드 보고 저 계단을 좀 세워봐라 그랬지. 보니까 막 질려요. 원치 급해. 그렇다 해서 뭐 절은 보이도 않고
산이 꾹뚝 솟아가지고 통돌로 솟았어요. 또 중간쯤에 가서 또 솟고 그 꼭대기에 아마 있는가 봐. 그거를 눈으로 보고는 못 가. 우산 안 보니까 막 겁 없이 앞만 보고 그랬지. 한 1500계단, 1700계단 가니까 얼마나 긴지 가니까 마침 옆에 그 폭포가 있어요. 부끄러운 것도 없이 그냥 옷 다 벗고, 낫는 것만 입고 밑에는 다 벗었지 뭐. 뭐 밑에 저 낫는 거는 갈아입을 수 있지만 밑에는 갈아입을 수 없지 않아요. 사람도 있는데. 그래 겨울에 가서 그냥 가만 앉았으니까 막, 아니 얼마나 좋은지 그 가이드들이야 이해하지만은 무슨 손님들도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감자가 그렇게 내 맛있는 수 있는 지금도 잘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서 반을 아직 못 와서 그래도 한 1600, 1700 때도 반을 못 왔는데 그 반 못 갔다가 하면 돌아오겠더라니까. 모르니까 겁없이 가지.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이제 가는데 그 다른 사람 짐 지고 이 빈 몸뚱아리 가기도 뒤더라니까. 그래서 그 해가 스님의 그 팔고 있는 그 생각 수행하는 마음만 갖고 앞만 보고 가야지 우회 가면 못 가겠으니까. 그래 꼭대기를 가다가 가다가고 온몸에 막 땀은 막 훅 받는데 이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니까 그 올라갔어요. 그 꼭대기까지 이제 올라가니까 3300계단이라고 그래. 나 제일 싫은 게 계단이구만. 여기서 오르는데 숨이 차요. 내 방에서 여기 오르는데도. 근데 사람이 이렇게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때에 가니 거기서도 또 저리 보이는데 전부 계단이라. 어디 요새 공사를 열심히 하더만. 그래가지고 그 해가 스님이 있는 데가 참배를 법동을 해서 제일 꼭대기 있더만. 그 뒤에 그렇게 샘물이 석수가 큰 바위도 그렇게 나 좋은 바위 있는 내가 구경을 못해. 그런 데서 샘물이 나는데 물맛이 얼마나 좋은지 물을 먹고 또 승찬대사가 공부했던데 또 해가 대사가 승찬대사한테 법을 전한 전의대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지은 시라 이 시가. 그 주지가 따라와서 아주 선하게 보이더라니까. 선방에는 대중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한 30명 있다 하더라고.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여기 있으면 현명해지고 악한 사람도 선해질 도량이다. 이런 데서 공부 못하고 어디서 하노? 열심히 해가지고 중국 불교를 일으키고 세계 지도자 되거라고. 아주 스님이 선하게 보이더라니까. 헤어져서 내려올 때는 그 높은 데서 삼배 절을 하다니까 땅바닥에. 아니 저거나 자기 스승한테도 그걸 안 해. 외국 사람한테 그러기 쉽지 않구만. 앞으로 그 사람 큰 스님 될 거예요. 거기서 지은 시라니 안 돼도 그렇게 좋을 수 없고 기상이 살아있는데 야 지구상에 이런 데도 있는가 싶어. 옛날에는 신선이 사는 데라. 아무나 그 범접도 못한 데라. 그 내려가는 데가 그 좀 더 가지간 데인데 거기는 못 가게 하더라고. 아주 그 급해가지고 잘못 떨어지면 그대로 뭐 죽으니까 거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멀어도 돌아오고 했는데 내려올 때가 더 힘들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그 중국 가이드가 내 지팡이 역할이면서 여기까지 그 밑에까지 곰곰하게 이렇게 정성으로 나를 잘 보호하더라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기 와서 내가 아주 대접을 후하게 했구만. 이 사람이 어디 가도 친절하고 잘하면은 은혜는 갚아야 안 되겠어? 근데 우리 부모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 깨치기 전에는 안 돼.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서 전부 마음 다짐하고 공부합시다. 네. 네. 언제 남 얘기할 사이 없다. 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의 모습이고 틀린 건 전부 내 소리다. 내가 나쁜 생각을 해봐야 전부 나쁜 사람이 딱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사기 한번 쳐봐. 사기꾼이 앞에 딱 나타나고 막. 근데 우리는 그 사기꾼 줄 알아. 그게 내 모습인데. 내가 좋은 일 해봐. 좋은 사람 딱 나타나고. 푸른 안경 쓰고 보면 어떻게 보여? 붉은 안경 쓰고 보이면. 내가 나쁜 생각으로 세상 보이면. 다 나쁘게 보여. 내가 좋은 생각으로 보면 전부 좋게 보인다. 여러분 눈을 뜨고 봐. 전부 부처님이야.
밤에 칼 들은 강도도, 에이, 너 또 도둑놈아이디. 내가 사람을 좀 볼 줄 아는데 눈만 보면 안다. 저렇게 착한 사람이 무슨 도둑처럼. 그러니까 그냥 눈이 좋은 눈으로 변하더라니까. 뒤에 나한테 큰 은인이 됐다니까, 글마가. 다섯 번을 내가 와도 용서했어. 용서한다고 하면 실례지, 사실은. 내가 큰 공부했다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우짜든지 모든 허물은 누구한테 있어요? 내한테 있다. 이런 생각하고 오늘 이 백중에 부모 은혜도 갚고 여러분이 깨치고 수행하되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도 일념으로 하란 말이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조금 썩 좀 키워가 사업도 처음부터 갑자기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은 흐름이라는 게 늘 있고 막 지혜스럽게 살자 그 말이야. 그 사업도 그 또 그 수행이라 공부고 농사일도 그렇고 나는 농사도 잘 된 이유가 있어. 씨를 후하게 뿌린다니까. 그러니까 많이 울고 그러면 늘 속아먹어서 좋지 않아. 어떤 사람은 그걸 팔라고 하더라고. 왜 그렇게 그래. 내가 많이 뿌리면 어렸을 때 약이거든. 그리고 김도 덜 나오고. 그 어린 거 뽑아서 버리더라니까. 버리지 마세요. 씨가 싸구만. 막 빨아먹고 또 싸먹고 또 한참 그때 때 싸. 김장 비추는 사는 것이 더 편하구만. 농사진 것도 전부 공부다. 일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일일불작이면 일일불식이라 내가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하는 백장 스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산다면 하루하루가 즐겁구만. 걱정하지 말고 그럽시다. 참선 하나 염불을 하나 하자든지 우리 보살님들 보니까 오늘 또 인물이 훤하네 모두. 그러니까 막 걱정 하늘이 무너져도 걱정하지 말어. 그렇죠. 그, 참, 뭐, 보통 뿐이 아니네. 뺏는 사람도 지역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디서 그냥, 보통 보살들이 아니에요. 부석사 신도라 뭐디 함부로 안 한다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천도를 하는데,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렇지만 또 넘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스님네들이 이제 일념으로 오늘 천도를 하는데 유주무주 고온까지 천도해야 돼. 내 본문만 하는 게 아니라 생아자도 부모요 육아자도 부모다. 날 낳아준 것도 부모요. 에? 날 길러준 것도 부모요. 내 부모 아닌 게 어디 있겠어. 다 부모지. 그래서 유주무주까지 오늘 다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차례대로 경건한 마음으로 금일 산성이나 우리 스님들이나 열심히 하지만 우리 신도님까지도 한 마음으로 온 세계가 극락세계 화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법회를 마칩니다.